잠을 못 잤어. 아, 아예 못 일어날까봐 아예 계속 버텼구나. 아,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. 너무 일찍 일어났지 근데. 아. 여러분 말 들리죠 근데? 근데 뭐냐 이제 택시를 딱 탔어. 내가 또 카카오 택시가 그 어플 안 깔아놔가지고 나가서 이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서 택시를 탔단 말이야. 근데 택시 아저씨가 되게 유쾌하신 분이었어. 그 이제 말 나랑 말통이 딱 튼 거야. 와.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택시 기사님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다 알게 됐었어. 아, 택시 기사님의 뭐냐? 기사님이 이제 가시는 기사 식당이 있나 봐. 그래서 그 기사 식당에 갈치조림이 비싸졌대. 그래서 어려울 때 같이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뭐라고 하셨어. 그런 다음에 저 갑자기 그 완도에 그 소라가 너무 먹고 싶지 너무 먹고 싶으시다는 그게 너무 그게 너무 맛있었다시는 거야. 그래서 그래요 소라 맛있죠 이러면서 내가 옆에서 계속 이제 그 맞장구를 계속 했어. 운전하실 때 피곤하시니까 막 옆에서 말 걸어주면 그치 좋아하실 것 같아서. 맞아 소라가 맛있으시대. 아직 갑자기 침 고이네 이러시는 거야. 그러시다가 갑자기 어디로 전화를 하시는 거야. 갑자기? 그 이분이 이제 뭐 완도에서 배가 있으신데 이 사람은 아들 이름인데 아들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대. 그러니까 엄마인데 아들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다는 거야.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게를 잡으시는데 기가 막히다고 알림슬면서 같이 전화를 받으시는 거야. 안타깝게도 그분은 그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. 그 저 있을 때. 그래서 또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뭐 대구에는 뭐 어디 무슨 자 돌림이 많대. 무슨 도 어쩌고 돌림자가 많대. 그 얘기는 내가 왜 들었는지. 이름이? 근데 그건 왜 기억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서 도착했지. 와 도착했어. 너무 좋다. 안녕히 계세요. 조심 운전하세요 하고. 재밌게 떠들고. 되게 여유 있었어 오늘. 딱 해서 갔는데 보통 기차가 일찍 안 와 있는단 말이야. 일찍 와 있는 거야. 그래서 미리 탔지 30분 전에. 그래서 타고 딱 탔는데 이제 쭉 가면서 되게 금방 가더라고. 풍경 사진 찍으면서 오늘 사진기 가져가서 막 사진 찍다 왔거든요. 사진 딱 찍고 대전을 딱 도착했어. 딱 도착해서 나 너무 배가 고픈 거야. 그러니까 오늘 점심 많이 먹어야지 하면서 왜냐면 맨날 막 나 적게 먹는다고 뭐라 하시거든.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많이 먹어야지 하고 굶으면서 갔단 말이야 진짜로. 근데